중국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와 돈육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문제로 삼았으나 사실상 유럽을 향한 중국의 정치적인 경고 차원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세청과 농업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됐다며 독일산 돼지고기와 관련 돈육 가공식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돈육 업계를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놓고 유럽연합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EU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무역 문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에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참석합니다. 독일은 현재 진행 중인 EU와 중국의 투자 협상에서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6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화상회담에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성을 해결하고 중국 내 투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협상이 시작된 EU-중국 투자 협정의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EU-중국 투자협정은 진행하기 힘들다는 위협성 발언입니다. 중국의 독일 돼지고기 수입 금지는 정치적 이견을 보이는 국가에 무역과 투자 등을 통해 압박하는 협박 외교 차원이라고 FT는 보도했습니다.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메르켈 행정부의 무역 압력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분석 업체 TS 롬바드는 중국 정부는 독일의 당신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당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 현재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식품농업부에 따르면 독일은 한 해 약 10억 유로 상당의 돈육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35만 유로 어치의 돈육을 수출했습니다. 독일 전체 돈육 수출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독일은 올해 1에서 4월 사이에만 4억 2,400만 유로 상당의 돼지고기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